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가 조용할까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협회에서 대행사회에서 출국 기본 강의 25시간에 걸쳐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겼습니다. 예, 그래서 실강의로 들어오시는 행사님도 몇 분이 좀 계시고 실제로 이제 30분 넘게 영상으로 강의를 좀 듣고 계신 행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열정을 다 쏟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영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이 세 번째 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 전에 예, 강의 시작 전에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먼저 좀 올려드리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 끝나고 집에 와도 말을 좀안 하고 목소리를 좀 참고 있는데. 3일차 정도 되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네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실강의로 오신 행사님들께서 이제 좀 틀이 잡히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어제 강의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큰 힘이 나고 모든 비자를 담당 설명을 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큰 테두리를 잡고 어떤 식으로 지침을 읽고, 지침을 해석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초심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따라와주고 계신 행사님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 실제로 오늘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E7 특정활동 비자. 가 오늘 시작되고 총 5시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E7 비자를 제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다른 비자에 적용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E7-1 특정활동 비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E7-1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특정활동 비자는 크게 관리자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직종이 있어요. 이제 관리자 직종이 15개 정도 들어가 있고 전문 직종이 52개 해서 총 67개 직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67개 직종은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다만 E7-2라든가 E7-3 비자가 솔직히 조금씩 기능 인력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E7은 지금 현재 90개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86개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좀 늘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E7-1 비자 체인지, 비자 변경에 관련된 거예요. 자, 한국에 C4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E7-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 제가 구글에 이게 검색을 해봐도 이게 검색이 잘안 나와요.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고, 자, 제가 강의를 좀 만들었고, 자, 그렇다면, 이분이 E7-1 비자로 변경을 하는데, 기계공학 전문가로, 지금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 어떤 식으로 비자가 변경이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제가 강의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좀 톤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E7-1 특정활동 비자인 경우에는 크게 그 사증과
사증과 체류 자격, 체류 자격 변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증이라는 거는 이제 초청자, 초청하는 자, 초청자는 회사가 일반적이거든요. 회사가. 그 회사 주소가 있는 출입국, 강남 서초면은 서울 출입국의 윈청에 사증과 1층에 우측에 있거든요. 사증과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상 3에서 4주 정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증 발급 인정 이 허가가 되면, 자, 원래는 이전에는 사증 발급 인정 번호만 나왔는데, 자, 비자.or.kr, 지구촌.kr인가요? 5월.kr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 다운로드 받은 거가 사증 발급 신청서에 사증 발급 인증 번호, 또 사진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진이 다 기입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한국 대사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한국 대사관에 따라서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초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증 발급 인증 신청을 할때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해야 되고,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그다음에 학위증이 아포스티오라든가 또는 경력증명서가 아포스티오로 돼 있는 기본적인 서류가 첨부가 돼서 사증 발급 인증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 거는 어떤 거냐면, 자, C4 비자에서 E7-1 비자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C4가 뭐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C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A 계열부터 H 계열까지의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D, 그다음에 E, F, G, H라고 해서 총 8개의 군이 있습니다. Serie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C1, 그 다음에 C3, C4 같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런 기본적인 비자 코드군이 있어요. 근데 C 계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여행 오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여행 올때 C 계열 비자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행 올때 일반적인 C3 비자고, 자, 원래는 A부터 H까지의 군 중에서 유일하게 단기 체류 90일 이내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행 오신 분이 일반적이니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가 C로 시작하는 비자예요. 그래서 C를 제외하고 A부터 H까지는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단기 체류는 원칙이 어떤 거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로 C4 비자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인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받고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거가 있냐면, 모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단기로 어떤 전문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 셋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건데, 이거는 취업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서 C4 비자를 신청을 해서 받고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C4 비자에서 E7 원 비자가 가능하냐? 자, 이게 세모다라고 표현하면 되게 좋지. 세모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생각이 좀들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단기 비자에서 그다음에 장기 비자. 장기 비자는 뭐 E7 포함해서 다른 비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3뿐만 아니고 C3 비자뿐만 아니고 C4 비자도 C계열 비자는 자, 오늘 설명해드린 E7-1 비자로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냐? 변경이 가능하냐? 변경 가능하냐라는 질문에서는 원래는 안 되는데 된다. 그래서 C계열이란 또 B계열, B계열도 있죠. 예, B하고 C, B1과 B2가 있거든요. 그래서 B계열하고 C계열이 단기 비자예요. 단기 비자인데 이 비자는 자, 한국에서 다른 비자 E라는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드시면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계열은 이제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올때 비자 없어 오시는 분이 일반적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한국에 올때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C계열 비자가 여행 올 때는 C3, 그다음에 단기로 한국에서 뭐 모델 일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일할 때는 C4 비자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은 원래 안 되는 게 맞는데, 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E7-1 전문직 쪽에 한하여 B계열이나 C계열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도 단기 비자로 있는 사람도 E7-1 전문직종으로 비자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E7-1이 전문 인력이 아닌 E7-2, 3, 4 비자는 원칙적으로 비자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전문직종인 E7-1은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E7-1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국가의 국민이 E7-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E7-1으로 비자 변경하는 C3라든가 C4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또는 B1 또 B2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불법 체류 다발 국가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거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인데 그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체류자격 변경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증으로 초청하는 게 원칙이다. 사증으로 초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불법 체류 다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B1, B2, C3, C4의 단기 비자로 있는 사람도 국내에서 E7-1으로 변경은 가능하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E7-1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E7-1은 총 67개 직종이고 자, 15개 직종이 관리자 직종이고 52개 직종이 전문가 직종인데, 이 모든 67개 직종에서 근무할 분이 E7-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냐? 라는 게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기계공학 전문가하고 제조사, CAD/CAM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학위를 가지고 국내 기계공학 전문가라든가 제조사로 취업하는 분들은 뭐라고요? 비자 변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단기 비자인 B1, B2, 그다음에 C3, C4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B계열이나 C계열 있는 사람들이 그 원래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거는 원래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 활동 비자가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E7, 1, 2, 3, 4.
특정 활동 중에 전문 인력인 E7-1, 67개 직종에 한해서는 B1, B2, C3, C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E7-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E7-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불법 체류 다발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E7-1 비자 변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사증과의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자 초청하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E7-1 비자로 가지고 있는 C4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E7-1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자, 불법 체류 다발 국가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67개 모든 직종에 대해서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냐?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 제도사로 E7-1 비자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67개 전문 직종 중에 기계공학 전문가, 제도사는 비자 변경이 국내에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사증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기계공학 전문가인 경우는 C4 비자에서 국내에서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C4 비자가 끝나고 나갔을 때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해야 된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C4로 있으면 언제 사증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행정 시스템이 그 사람이 출국한 다음에 이틀 정도 지나면 실제로 나간 걸로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틀 후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으로 초청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초청한 다음에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3, 4주 정도 있다가 허가가 되면 비자점 go.kr인지 or.kr인지 잘 모르겠어요. go.kr일 겁니다. 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증 발급 신청서를 외국인한테 드리고 한국 대사관에 예약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되잖아요. 예.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단기 비자 B1, B2, C3, C4 가지고 있는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E7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E7 비자가 E7 1, 2, 3, 4가 있는데, 전문 인력 비자인 E7 1 비자인 경우에는 B1, B2, C3, C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E7 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그 분들의 국적이, 그 불법 체류 다발 국가인 경우에는 E7-1 비자로 C4이더라도 변경이 어렵다. 그렇다면 E7-1이 67개 직종이고 15개 관리자 직종, 52개 전문가 직종이 있는데 모든 직종에 대해서 C4 비자에서 C3 비자에서 E7-1 비자로 가능하냐? 기계공학 전문가라든가 제도사는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제한된다. 국내 유학생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학생인 경우는 국내 비자 변경이 가능하지만 C3, C4 원칙적으로 이 비자는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C4로 들어온 분이 기계공학이나 제도사로서 E7-1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돼서 그분들이 C4로 일하다가 나간 다음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다시 초청하는 절차를 쭉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실제로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정말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제가 좀 강의를 해 드리니까 오늘 강의로 굉장히 도움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말요. 저는 굉장히 좋은 강의만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C4 비자 단기 취업 비자에서 특정 활동 비자인 E7-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서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C4에서 E7-1 비자 모든 게 가능하냐? 그러면 기계공학은요? 가능하냐? 이 부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11,200명이 도발을 했고요. 이번에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 강의 좀 열심히 좀 들으셔가지고 12,000명 될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출입국 이민 강의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 법학원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행정사회에서 25강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25강 강의로 진행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 추석 명절 좀잘 보내시고, 정말 한가득 축복을 가득 받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비사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